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만날 예정인데 시기가 애매합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최악의 궁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관계가 깊은 극우 사학재단을 특혜 지원한 것도 모자라서 관련 공문서들을 조작한 게 드러나서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痛感しております. 국민の皆様に 深く 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의 대표적인 구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모리토모 측은 감정가 9억 엔짜리 국유지를 1억 여엔의 헐값에 불화받았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그 땅에 설립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아사히 신문이 관련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책임자였던 국세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4개 문서에서 아키에 여사와 전직 강료들의 이름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중수 아베 수상 본인의 책임에 직결する 極めて重大な事態だと.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해 총리직을 3년 더 이어갈 생각이지만 국유지 혜택에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나면서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